일단 지금 돌아와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대회도 하고 있는데 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첫 승이 되게 달콤하고 뭔가 아 내가 이만큼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 좀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되게 행복합니다. 일단 스프링 시즌을 쉬면서 되게 자신감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혼자 좀 솔로 랭크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요. 그 이제 솔로 랭크를 하는 와중에도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다시 복귀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복귀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? 뭐 이런 이제 고민들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복귀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작년에 LCK에서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다시 쉬게 됐기 때문에 복귀한다면 LCK에서 복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. 그 와중에 이제 KT에서 좋은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복귀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쉬기로 결정했을 때는 정말 자신감이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실력과 상관없이 되게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스프링 시즌을 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컸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팀적으로도 잘 맞고 있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. 일단 저는 강팀이 되려면 이제 탑이든 바텀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KT 기존의 KT는 이제 바텀 위주로 좀 게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강팀이 되기 위해서 위쪽으로 힘을 실는 것도 좀 네,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직은 조금 삐걱거리고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,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솔로 랭크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. 이제 뭐 멸망전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 과정에서 필템 해설위원님과 이제 라인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솔로킬을 당했었어요. 그래서 뭐 사실 엄청난 영감을 받진 않았지만 예, 그때 기억이 생각나서 아까 좀 그렇게 재밌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살짝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전성기 시절 저의 폼을 떠올려 본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그때 그 실력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,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일단 되게 부담되는 상대인 건 확실하고요. 어쨌든 담원 팀이 이제 상체 쪽에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 아무래도 저의 역할이 저나 소환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. 너구리 선수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가장 라인전도 강력한 것 같고 정글러와의 소통도 좋은 것 같고 일단 처음에는 그 적쇼라는 말 별명이 되게 싫었었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재밌게 이제 표현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도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그런 이미지를 조금씩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, 좀 없애고 싶습니다. 적셔는 일단 뭐 저를 대적할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경기장에 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랑 달리 조금 오늘은
여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경기장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제가 그 경기장에 서 있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저한테 잘 복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, 또 이제 사실 이렇게 이기고 나면 팬미팅을 하면서 또 팬분들과 좋은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, 얼른 좀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,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